네, 이 함수를 쓰면은 이거 가로, 세로, 그리고 점차면인지 아닌지를 지정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아, 맞다. 하나 블록 사이즈도 이거는 32로 잡아줄게요. 아까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거 크기를 32로 잡아가지고 이거나 똑같이 32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면 크기를 얼마로 잡을 거냐? 일단 가로는 사이즈 곱하기 너비, 그리고 세로도 사이즈 곱하기 높이. 전체 화면은 안할 거죠? 이러면 창 크기가 설정이 됐고, 이제 여기서는 배열로 쓸 것들 만들어만 놓고 아직 크기를 할당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니, 메모리 할당을 안 해줘가지고, 체크에다 유를 써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블랙으로 정해줍니다. 마이는, 그러니까 디레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안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클릭을 누르고 나서 첫 번째 선만에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릭을 누르고 나면 그때 그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상한 배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든 스프라이트도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겠죠. 이거 스프라이트 자체는 여기 이미지 이 컴포넌트를 쓰기 때문에 이미지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맞다. 이거 쓰려면 이미지가 UI 있으니까 이 엔진의 UI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안할 거면 좀 코드를 길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몇개 있었어? 11개 있네요. 11개 있으니까 11개. 이거 매칭시켜 주는 거를 품을 써가지고 해도 되긴 한데 저는 그냥 드래그로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세 개를 따로 처리해 주기가 귀찮기 때문이죠. 아, 줌 때문에 가려진다. 어떻게 했고? 이제 아까 그이 이미지를 여러 개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라 했으니까 이거를 저장하고 있는, 아, 방금 만들었지. 이제 마우스 입력을 받을 거예요. 어떤 함수 쓸 거냐면은 인풋은 게임마우스 다운이 아니라 업을 할 건데, 왜냐면은 보통 마우스를 누르고 그거 어디에서 그 클릭될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그게 결정되고 나면은 저희가 마우스를 떼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 업을 쓰면은 대부분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받은 걸알수 있습니다. 0번이 왼쪽, 1번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릭은 쓸게 많으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클릭을 하면은 일단 이 플래그를 가지고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일단 어느 몇 번째 인덱스에 마우스를 아니 버튼을 클릭 아니 버튼이 아니지 어떤 위치에 이미지를 클릭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마우스 좌표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거 인풋 마우스 포지션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X 좌표고 인덱스를 알려면은 여기서 그 사이즈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아서 아니지. 샵은 타입했으니 안 되죠.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걸 인트형으로 만들어주면은 알아서 그 소수점 부분이 없어지고 32 간격, 그러니까 사이즈 간격으로 끊겨지게 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디버그로그를 써볼게요. 이거 다시 문자로 바꿔가지고 넣긴 좀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진 않겠죠, X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오호, 역시 저거 켜놓고 해야지 대부문자를 까먹지 않게 되네요. 아, 맞다. 그러면 쇼할 때 어떻게 쇼했어? 저거 쇼가 작은데. 대체 원래부터 한번 작아가지고 그냥 하나 찍어 있고 보여준다. 일단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그래야지 제가 일을 하겠죠. 아이.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에 맞게 X랑 Y가 찍혀서 보이게 됩니다. 아, 중점이. 줌이랑 유닛이랑 같이 켜니까 좀 혼란스럽네요. 네, 이제 시작할 때 이거 이 브리팹으로 가득 채우는 것도 만들어야겠네요.
부문 2개 돌리고 인센티브 함수를 써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만들어야 하는 오브젝트는 선을 가리는데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블럭을 X 좌표는 J를 따라하고 일단 위치는 그 사이즈에 반하는 거에서 몇 번째인가로 알수 있고 높이는 사이즈를 일어나는 거에서 I 몇 번째 높이인가 그걸로 알수 있으니까 이걸로 위치를 알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C샵은 타입 캐스팅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이걸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게임 오브젝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 부분이죠. 그래서 안 만들어놨네요. 와. 변수 이름 뭘로 할까요? 변수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지를 할게요. 이 컴포넌트를 써서 이미지 부분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받을 때마다 해당하는 위치에 난 플래그를 바꿔주고 아니, 지금 뭘 적고 있는 거야? 예, 깃발을 적어놨다라고 해놓는 상황에서는 아니, 이 선택되지 않는 저 스프라이트로 바꿔줘야겠죠. 이거를 제가 이미지 셋에서 마지막에 넣을 거기 때문에 10번에 쓰고, 블랙이 해제된 경우에는 9번째에 있는 이거를 스프라이트로 집어넣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장을 안 했군요.
그리고 유니티가 아니 C#이 타입캐스팅을 자동으로 안 해줘가지고 힘든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검지구나. 타입을 벡터3로 만들어주고 옆에 이전 그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제가 깜빡한 건데 아하 제가 안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아직 왜 뮤직을 했지?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으면은 바로 질문해 주세요. 전 누구지? 그리고 여기서 UI는 모두 여기 캔버스의 좌측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UI 설명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 생성한 오브젝트의 부모를 캔버스로 바꿔줘야 해요. 이 캔버스도 접근을 해줘야 하니까 그냥 변수 하나 더 만들게요. 저거 소개가 됐어. 아하. 저거 소리 없지. 응? 아, 거기서 힘들다.
이제 저 프리펩에 이 그림까지 넣었으니까 돌리면 되겠죠. 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여기서 크기를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크기가 지정이 안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또래도 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필드했을 때만 저 크기가 고정이 된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컨트롤 V를 누르면 필드 뭐 단축인데 단축만 안 하고 여기서도 할수 있고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면은 이 적기 필드가 되고 이렇게 크기가 딱 맞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플래그 켜놓은 거는 작동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 빌드는 계속하면 시간이 좀, 아니, 빌드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지막에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일단 코드를 완성시킵시다. 그리고 두개 위치를 바꿔서 만들었네요. 이제 좌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 이거는 클릭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쓸게 많아서 할 일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클릭하는 위치를 남겨주고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클릭을 하면 일단 만약에 주변에 지뢰가 있다 하면은 그 지뢰 잘 보여주고 주변에 지뢰가 있으면 뽑아봉이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43색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중간에 있으신 분 없죠?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실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이중품을 돌리면 그3 곱하기 3 그쪽에 해당하는 것, 아, 열정골병원. 3 곱하기 3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 돌아볼 수 있겠죠. 그냥 돌아보면 안 되고 일단 끝점에서 볼 때는 3 곱하기 3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계 안에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이걸 안 해주면은 지금은 디폴트 상속 발트만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고 만약 그쪽에 지뢰가 있으면 개수를 세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미지를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두면은 이거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서 1에 한 개, 2에 두개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까지 매칭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CNT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부터 8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저렇게 써도 그냥 해당하는 숫자로 색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는데 이미 클릭했던데 클릭하면은 아무 일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클릭이라는 변수도 비열로 만들어줍니다. 체크라는 걸로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이미 눌러봤다는 거는 그냥 지키고 클릭을 한 다음에 개수 변화를 시키고 그전에 그냥 길이를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 보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길이를 밟았으면 이건 지금 끊는 거죠. 이거 게임 오버 함수도 나중에 만들 거고. 이거 뭐 나중에 만들기로 생각하고. 클릭을 했을 때 숫자를 띄우는 거 말고 아까 없으면 주변에서 다시 탐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재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중품은 한번 더 돌리고 CNT가 0인 경우에는 주변에 그냥 순위를 탐색을 한번 더 돌렸는데 바로 지뢰를 밟아버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제기를 불러줍니다. 이 클릭 함수에서 덜 만들어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체크를 안 했습니다. 정답. 네, 체크는 함수 들어갈 때 해주면 되겠죠. 뭐, 함수. 함수 호출하는 이쪽에서 써도 되겠지만 처음 함수를 호출할 때 생각해 보면은 걔는 체크를 안 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겠죠.
진짜 끝난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 맞다. 지뢰찾기가 게임이 끝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했었네요. 지뢰찾기 게임 어떻게 하면 끝나죠? 게임이 끝나는 조건이 뭐죠?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마이크 키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뢰찾기가 끝나는 조건이 뭘까요? 지뢰를 다 찾았을 때나 아니면 지뢰를 클릭했을 때? 지뢰를 찾았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그 지뢰 개수만큼 깃발.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깃발 안 꽂고도 게임이 끝나요. 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체크를 할 거냐면은 저희는 클릭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클릭을 한다는 거는 지뢰가 아닌 거 하나를 발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클릭이 호출될 때마다 개수를 세주면은 그 개수 세준 게 지뢰,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지뢰만큼만 빼고 다 클릭을 호출해주면은 그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개수를 세주는 것까지 하나 더 넣어요. 빵 들어갈까 변수 이름을 네, 이래서 변수를 위해서 항상 먼저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 조건도 이 클릭 함수 안에 있겠죠. 왜냐면은, 아니지, 그냥 밖에다 만듭시다. 어쨌든 클릭 함수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게임 끝나는 조건까지 클릭 함수에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위치 찾는 거는 똑같겠죠?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무지성으로 그냥 클릭을 해버립시다. 이러면 된 거겠죠? 이제 클릭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게임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그러니까 게임 끝나는 그거를 여기 파운드로 계속 카운팅을 해주고, 뭐 여기 는영 안 붙여도 어차피 흰 메모리 저장돼가지고 0으로 쪼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를 계속 늘려나가가지고, 파운드가 그러니까 전체 원래 있던 거의 개수는 바로 곱하기 쓰겠죠. 여기서 원래 있던 지뢰 개수 이걸 뺀 만큼이 됐을 때 뒤에 게임이 끝나는 조건이고. 게임을 끝내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메인 메뉴로 들어가게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축하합니다 같은 걸 띄울까요? 뭐 오리지널 지뢰 찾기에서는 뭐 랭킹 같은 거 매기고
이름 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까지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메시지를 띄웁시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아하, 그거 만들었네. 그거 소개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이 비열을 만드는 걸 마저 만들어 봅시다. 또 프라이빗으로 해주고 함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호출을 안할 함수 같다면 웬만하면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변수도 마찬가지고. 변수는 확실하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인스펙터에 다 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지 좀덜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 연결해 줄수 있는 거는 뭐 필요한 것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거를 마저 해봅시다. 를 하는데 행사로 XY를 받을 거예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지뢰, 그러니까 맵을 초기화하는데 X랑 Y를 받지? 만드는 그거 계속 세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 초기화를 안 해줬듯이 저희가 첫 클릭을 하자마자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첫 클릭하는 그 위치를 빼고 지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X랑 Y를 받는 겁니다. 이 X랑 Y, 이 X, Y 빼고 지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뢰를 만드는 건 랜덤 함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포문을 돌리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거, 랜덤을 쓰기 때문에 딱 원하는 개수만큼만 만들기를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미 위치에 만드는 거를, 토탈 번만큼 딱 떨어지게 한 번만 순회를 돌아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토탈번이 채워질 때까지 돌릴 거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거고,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두개 잡아두면은 그 무한히 계속 뺑뺑이 도는데 약간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힘든 코드를 약간 경험하기 위해서 써보자면은, 시작 위치가 있을 거고, 그거 토탈 번만큼 돌릴 때까지 CNT를 변수로 세가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토탈 번만큼만 만들어지겠죠. 그 전에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시다. 0.0에다가 일단은 랜덤으로 여기 이 마인 배열에다가 true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true가 없는 상태여야겠죠. 유니티에서는 랜덤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C샵의 랜덤은 랜덤의 넥스트, 더블 넥스트, 인트 같은 게 있겠지만 유니티에서는 레인지를 써요.
렌즈를 써가지고 그 범위 내에 그니까 인자로 플롯이 들어가면은 플롯 범위로 나오고 인트 범위에서 들어가면 인트 범위로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도 그냥 유리텐션만 있으면 되니까 헤더는 건드릴 필요 없고 일단 이미지 점에서 트루로 만들어질 확률이 전체 분의 그 트루가 돼야 하는 것 개수 이게 확률이 되겠죠. 이거를 랜덤을 써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전체 범위 중에서 숫자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만든다. 건조기를 1로 바꾸고 위드 곱하기 높이를 이쪽에 반대편에 넘겨서 나누기로 한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확률이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확률 뭐 반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기형적으로 생기겠죠. 앞쪽에 예술로 했다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하고 이제 i랑 j를 다음 거로 보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i를 플러스만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죠. 아니, i가 위드 맞나? 네, 맞네요. 이거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벗어나면 다시 0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i가 i가 위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더했을 때 아직 경계를 안 벗어날 때죠. 그래서 이때만 i 플러스 1을 해주고 나머지는 i가 위스 마이너스 1일 테니까 0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j는 얼마를 더해줘야 하는가? 이거는 i가 0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아이를 누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J가 더해지는 경우는 I가 0으로 바뀌었을 때밖에 없겠죠. 그래서 i가 0될 때마다 j를 더해주고 j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에 있으면은 다시 0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쓰는 걸 적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줄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경계를 변수 하나로 접근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숫자를 생각해 볼 p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a% p랑 a 나누기 p 이거 두 개를 쓰면은
나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퍼센트랑 나누기를 통해서. 퍼센트는 나누기 이 값에 영향을 미칠 게 없고 이 나누기 값도 이 값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에 두 개의 정보를 담아두는 건데 총 범위는 뭐 항상 적어왔던 이게 될 거고 i를 그두 개의 숫자를 담고 있는 거로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더 세로로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i를 계속 더해줄 건데 이거는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 해준 거랑 나누기를 해준 거랑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면은 그 숫자 두 개가 이차원 좌표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뢰가 묻혀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함수가 되겠죠. 아, 맞다. 조건에 그걸 안 넣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X랑 Y도 동시에 볼수 있겠죠? 네, 비교를 이렇게 직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만든 거겠죠. 이거 지뢰의 정보가 담겨 있는 불별을 만들었습니다. 컴파일러는 역시 있군요. 19, 30. 아이고, 많다. 가로가 필요해. 맞네요. 와우. 아, 다 졌다. 아, 맞다. 아니, 업데이트 부분도 먼저 적어줘야겠네요. 아, 이 와인 배열을 초기화하는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야 하는가? 일단 클릭하기 전에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마인이라는 배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인은 마인이라는 배열이 없을 때 넣을 때이 마인 함수를 소개시켜줍니다. 아니 마인 함수를 소개시킨 함수를 불러줍니다. 오늘 또 뭐 엄지니? 아, 잘안 넣었네요. 제발. 오. 뭔가 이상한 게 만들어졌네요. 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저기 호출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럴만 하네요. 없을 때만 불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지뢰가 없을 때만 불러야지, 저 안쪽까지 확인을 해주는, 지뢰가 있을 위치까지 확인을 안 해주겠죠. 그래도 코드가 잘 돌아가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 일단은 디버그로 확인을 해보죠. 뭐라 코드 아 뭐야 게임 오버 했던 뭐였지? 네. 아까는 제가 클릭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이 끝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아,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되찾기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숫자를 통해서 알수 있는 그 주변 정보를 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1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거 체크 하나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그 지뢰가 없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2를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 여기까지 체크가 되게 그 지뢰 찾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만들까요, 말까요? 그 기능을 버그가 생기기 좋으면은 일단 다 하고 해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메인 메뉴랑 이기는 거 메시지랑 그거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그럼 만들어야 하는 게 새로운 신. 일단 중간 점검, 살아계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분이 살아계실까? 생각보다 많이 살아계시네요. 일단은 신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신. 메인 메뉴. 이거는 인게임. 뭐지? 일단 메인 메뉴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UI 쓸때 그냥 캔버스랑 이벤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냥 UI 써야지 마음 먹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만들고 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요한 게 이거 입력 받는 거랑 시작 버튼 누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숫자 입력을 받으려면 UI 중에서 인풋 필드를 했습니다. 이걸 쓰면은 게임 실행 중에 여기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적혀 있는지는 이 텍스트 이쪽에서도 볼수 있죠. 네, 인풋 필드를 3개 만들어주고, 하나는 너비 입력, 하나는 높이 입력, 그리고 하나는 뭐지? 드래그 수. 그리고 적당히 예쁘게 다 보이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시작을 할수 있는 버튼까지. 이게 아닌가? 네, 여기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거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기 전에 여기다가 뭘 써야 하는가를 알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다가 따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누르고 쓰면은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보고 싶은 거죠. 일단은 가운데 정렬. 여기서도 스크립트. 일단 필요한 게 로드씬. 로드가 필요하겠죠?
시매니저였네요. 시매니저 점 루틴을 부르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나가는 신 이름을 적어줄 건데 신 이름이 인게임이었죠? 인게임 신을 불러줍니다. 옆에 건 아직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저희가 입력을 할 건데 이 입력을 옆에 있는 신에다가 넘겨줘야 하잖아요. 뭐야 저 임시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다른 신이 있는 변수에다 접근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번에 여름 방학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여기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방법을 쓰면 될지,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을지. 말해볼 사람? 네, 싱글톤 패턴. 이게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본질은 스택티 변수를 쓴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싱글톤 패턴의 핵심은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쓸 거는 그냥 다른 위치에다가 정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같은데, 그걸 굳이 싱글톤이라고 부르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스태틱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둔 여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와야 하는 얘네들을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순서가 준비됐었나? 에러가 없는 걸 보니 순서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변수는 이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없어졌죠. 뭐야? 왜 얘네들 또 없어졌어? 혹시 이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나나나 말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이 제가 끌어당겨 놓은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이왕 실감하는 김에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봅시다. 왜 제가 당겨놓은 얘네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제가 바꾼 거는 여기서 스태틱 이거 하나밖에 안 붙였죠. 뭐가 문제일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에 시리얼라이즈를 거쳐야 해요.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는 int0으로 size라는 변수가 있고, int0으로 height라는 변수가 있고, 이렇게 다 순서대로 순서상을 만들어서 문자열 같은 느낌으로 이 인스펙터 창으로 정보를 넘겨줘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얘네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의 모든 그 정보를 넘겨주는 시리얼라이즈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아까 전에 당겨놨던 여기 인스펙터 창에 있던 애들이랑 서로 매치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 한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할 때 여기서 초기화,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할 수도 있고, 이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여기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스타트 함수 안에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창에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스타트 안에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초기화를 하는 것도, 만약 여기서 32로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서 집어넣고, 나 여기서 60으로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여기 집어넣은 애가 32가 60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스타트에서 바꾸는 겁니다. 여튼 저는 얘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줘야 하고요. 뭐야, 파운드도 퍼블릭이야. 근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죠. 시리얼라이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걸 왜 없애더라. 아, 그래서 여기 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즈랑 높이랑 너비랑 토탈이라는 변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이 보드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드 진행을 하기 전에 보드라는 클래스에 헤이트를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풋 필드를 전원을 해주고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해당하는 문자를 인트로 쪼개져서 집어넣어주고 너비도 위드 아니지 인트로 쪼개지는 걸로 필드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주고 아예 귀찮아. 이것도
인프필드는 유니티 UI이기 때문에 위징을 써줘야 합니다. 뭐야, 힘내는 일은 왜 없어? 아, 이것도 시 매니저를 넣어줘야 하네. 끝났나? 이거를 아무 때나 집어넣어주고 그냥 캔버스에 집어넣을게요. 인풋필드에 해당하는 거 다 대응시켜주고 스타트에는 저 메인이라는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캔버스에서 뭐야 함수가 왜 없어? 메인? 일단 이 게임 스타트 함수를 불러줍니다. 신로드가 있었나? 신로드 있고 뭐야, 빌드 세팅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아, 아까 빌드 하지 말걸. 오호, 아직 문제가 있네요. 혹시 이거 무슨 에러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지?
아, 그리고 이런 거구나. 레이건 들어볼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엔딩 메시지만 띄우면 완벽하죠? 엔딩 메시지만 만들고 강의를 끝냅시다. 후. 엔딩 메시지, 엔딩 메시지. 버튼도 사줘야지. 유빈이랑 사탕이 그렇죠. 글자 굵게 하는 게 있었나? 글자 색. 얘네들 하나로 묶어줘야겠어. 왜냐면은 끝났을 때 저거를 다 켜주면은 되잖아요. 이거 딱 갖다 해가지고 임 끝나면 저거 딱 켜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유를 바꾸는 거 한번 보고 있어. 셀렉티브를 쓰면은 저 이내 저 이걸 거다 뺐다 할수 있네요. 셀렉티브 여기부터 있는 거고 비행 모집 셀렉티브 이거 그냥 이쪽에다 다 몰아서만 들게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딱히 나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묶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게임 오버 테스트는 스타터 게임만 두개 해서 해야 해서 묶으면 안 됐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냥 스타터 게임만 다시 보이게 이기면은 둘다 보이게 그리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죠. 저 메뉴로 돌아가는 거. 이름이 신 매니지먼트
뭐지? 네, 잘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면 강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크게 잡았다. 네, 아까 그 저장 위치 저장 간 아니 빌드한 거 저장하는 위치 가가지고 이걸 폴더 열면은 좀, 아 제발 저리가. 여기서 그 유니티 아이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콘 바꾸는 것도 그 빌드 세팅에서 건드릴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도박이네요. 어떻게 하지? 뭐지 이건? 버그다. 버그다. 저 돌아가는 거 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지뢰가 아니야? 그냥 다시 되는 그냥 그 메시지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버그가 더 버리네요. 이미 체크된 거를 박스에도 사라진다. 와, 버그가 많다. 이것도 순서를 안 맞춰놔서 뒤에 숨어있네요. 일단 범위 문제로 약간 고칠 게 맞습니다. 일단은 뒤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유인까지 뜨는 거 있고 이거 왜안 돼? 저거 누르면은 그냥 로드신으로 앞으로 가는 화면을 안 만들어놨구나. 아, 힘들 것 같은데 끝이 안 나. 앞으로 당기는 건 이걸로 쓰면 되고요. 버튼. 끝내고 싶어. 치웠나?
저거 왜 자꾸 뛰어 있는 거야? 오인? 저게 왜 뒤에 있는 걸까요? 뭐지? 앞에 뛰어났는데? 난 9시인데 강의를 지금 끝내야 할것 같기도 하고, 네, 자잘한 버그 있는 거는 나중에 고쳐가지고 게임 파일을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하하.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천한 박수공원의 강의를 들어주느라.